저희는 지금 뉴질랜드로 갑니다. 짐이 너무 많아. 좋다. 짐이 너무 많아. 자가떡용. 저희는 에어아시아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출발한 날 비가 와서 많이 걱정했는데 비행기가 뜨긴 뜨더라고요. 높은 하늘에 있는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기내식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닥 제 입맛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쭈은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오늘 진짜 힘들었어. 잠깐 에어 뉴질랜드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남성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빨리 씻고 싶다. 감성 남자 같아. 지금 머리도 다. 저희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요. 너무 힘들다.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입고 있지 않아. 딱 누가 봐도 신혼부부 티내는 것 같다. 그치? 저희는 바로 남섬으로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텍카프로 갑니다. 이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운전해보는 거라 천천히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운전 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왜 이래? 머리? 초사이언. 아무튼 우리 남섬으로 넘어가자.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맥주 먹고 싶다. 내일 봐요. 내일부터 촬영하래. 내일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피곤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미지입니다. 드디어 저희 첫날이에요.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묵고 있는 곳은 바로 YHA라고 하는 그 호스텔. 뉴질랜드 전역에 있는 호스텔인데 저희가 10일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 호텔에선 잘 수 없어서 이제 좀 백패커라고 해야 될까? 좀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이곳에 왔어요. 여기 오니까 근데 되게 좀 식량이 많다. 뭐 부엌도 있고 그리고 뭐 라운지도 있고 맞아. 그리고 관광 뭐 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둘러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늘 어디로 갈 거냐면요. 바로 렌트카를 빌려서 테카포라는 호수로 가려고 해요. 그 테카포 호수가 진짜 아름다운 데라는데. 파랗다. 아니 하늘색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맞아? 하늘색. 우유 하늘? 그 완전 하늘색. 하늘색에다가 우유를 좀 섞은 거? 기대된다. 아무튼 오늘 그 차를 타고 차를 빌려서 테카포로 갈 건데요. 아무튼 잘 갔다 오도록 할게요. 잘 갔다 올게요. 잘 가보자. 장도 봐야 된대. 그러니까 장도 보고. 테카포에는 마트가 여의치 않아서 장을 봐야 된대요. 네, 한번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의 첫 아침입니다. 날씨가 매우 좋네요. 저희는 숙소에서 렌탈카 업체까지 가기 위해서 우버를 선택했습니다. 우버는 말로만 들어봤지 처음으로 이용해봤는데요. 처음 이용해보는 거라 되게 긴장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우버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설정만 하면 딱 얼마인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보이니 이곳이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좀 더 매력에 푹 빠진 것 같네요. 저희는 뉴질랜드 현지에 있는
쉬려고 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카를 빌리려고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참 좋았죠.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실토해봐요. 말을 못하겠다. 아, 뉴질랜드 대사관에 전화해볼까? 대사관 전화해봐. 이걸 웃음으로 넘겨야 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쓰겠어. 아! 진짜 예상도 못했다.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진짜.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진짜 헝그리 신혼여행이 돼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액땜일까 오빠? 이거? 2017년 액땜인가? 그래, 2017년 액땜을 뉴질랜드에서 하는 거야. 아니, 오클랜드 오자마자 비행기 놓쳐가지고 50만원 날리고 막. 아, 맞아. 여기선 이게 무슨 액땜이야? 그러니까. 지금 택시비 날리고 계약금 날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우리 전체 일정이 꼬인 거야. 그래, 전체 일정이 꼬여서 지금 취소할 게 몇 군데야 지금. 욕심 버리자. 욕심을 버립시다. 잘 가봅시다. 고고. 결국 렌트카를 빌리지 못했던 저희는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떡하죠? 렌탈카를 빌리지 못해서 전체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뜻밖의 장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어서 크라이스트 처치에 머무르게 됐네요. 다음 편, 뜻밖의 크라이스트 처치.